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한여름까지 이제 편안하게 출근 룩으로 아니면 업스타일링 할수 있는 시크한 룩으로 입으실 수 있는 블라우스랑, 그리고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시원한 슬랙스를 제가 매치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편안하고 또 심플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 약간 꾸안꾸 느낌이지만 그래도 업스타일링은 된 듯한 느낌이라서 편안하게 우리가 세미 성장스럽게 입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출근 룩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블라우스는 린넨 소재고, 이거는 우리 정말 좋아하는 찰랑 시원 핀턱 슬랙스? 아실 거예요. 그 슬랙스 소재인데, 여튼 일단 블라우스 먼저 제가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 블라우스는 린넨 백 소재고요. 정말 시원해요. 정말 얇고 시원한데 린넨 백 소재라서 더 시원해요. 린넨 백 소재라서 굉장히 약간 조금 터덜터덜한 느낌 있잖아요. 린넨 소재 특유의 그런 느낌이지만 너무 까실까실하진 않아요. 이게 블랙인데 조금 밝게 보이지만 보이시죠? 굉장히 얇아요. 얇은 소재의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넉넉해요. 넉넉한 핏이라서 더 통기성이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편안하게 데일리 출근 룩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약간 노멀한 듯 보이지만, 그치만 라운드 넥라인이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약간 브이넥이나 그랬으면 조금 노블해 보일 뻔했어요. 근데 라운드 넥라인에 핀턱 잡아주고 이렇게 나그랑 핏에 전체적으로 넉넉한 핏감이라서 그냥 좀 깔끔하고 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여기 넥라인 보시면 버튼 하나만 있고 다른 거는 다 히든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켓으로 입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자켓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건데요. 블라우스처럼 입으셔도 되고, 제가 지금 코디를 해놨는데, 뭐 이런 민소매 원피스에다가 요렇게 자켓처럼 입으면 뭐 약간 블루종 느낌 같은 느낌으로 뭐 끝났죠. 너무 깔끔하고 예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블라우스로만 입기에는 너무 아까운 옷이기 때문에 제가 자켓으로 올려드릴 거고, 그러나 뭐 이렇게 블라우스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옷이라서 제가 일단은 메인으로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아주 편해요. 제가 통통 66이고, 제일 굵은 부분이 95cm인데 둘레가 많이 남아요. 근데 우리가 입었을 때 이렇게 많이 넉넉해야지 전체적으로 딱 뭔가 좀 심플하고 여리여리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여유스러운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작으면 또 너무 크면 우리 옷 같지도 않고, 또 애매하게 작으면 이런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특히 통통 66에서 77 분들이 입으시기에 아주 깔끔하고 심플한 핏이라서 좋고, 또 좋은 게 나그랑 핏에 이렇게 핀턱이 자잘자잘하게 잡혀 있지만 여기가 부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제 저는 많이 없는 편인데도 여기가 좀 납작하면 좋겠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이렇게 부해 보이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떨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팔은 한 7부, 6부, 7부 정도 기장감으로 딱히 걷지 않아도 편안한 핏감. 그래서 그냥 따로 뭐 매치하실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입으면 그냥 끝났어요. 그냥 코디 끝이에요. 너무 편한데, 또 전체적인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막 너무 밋밋하네 이런 느낌 없이 뭔가 굉장히 베이직한데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거는 약간 오트 베이지? 여튼 옵션 달아드릴게요. 그거랑 요 블랙이랑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블라우스로 입으셔도 되고, 자켓으로 연출하셔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 뒤에도 디테일이 있어요. 요렇게 핀턱 주름이 다 잡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밋밋하지 않은 느낌. 그러면서 뒤에가 너무 그냥 딱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서 뒤쪽에 전체적인 요런 느낌이 좀덜 답답해 보이는 느낌. 너무 우리 등에 딱 붙어버리면 이렇게 등살 라인이 너무 이렇게 싹 드러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이 전체적으로 이걸로 한번더 이렇게 여유 있게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예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슬랙스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웃긴다 맞죠?
요 슬랙스는 폴리, 레이온, 린넨, 스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린넨 소재 얇은 거, 두꺼운 거는 저는 올려드려요. 린넨 100이라도. 근데 얇은 거는 무릎이 빨리 튀어나와서 제가 못 올려드리겠는 거예요. 근데 린넨은 입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소재를 그때 소개시켜드렸는데 요거는 그 지금 우리가 찰랑 시원 핀턱 슬랙스랑 다르게 일단 디자인 자체도 틀려요. 이건 그냥 일자 슬랙스예요. 그리고 전체 허리 밴딩이라서 편하겠죠. 그거는 그 원래 올려드렸던 거 사이즈가 나와서 편해. 그리고 요거는 밴딩이라서 너무너무 편하겠죠. 이거는 프리랑 라지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 저는 큰 사이즈를 입었어요. 자세한 거는 또 제가 상세 설명에 달아드릴게요. 제가 허리 28 좀 더 넘을 것 같아요. 그냥 30인 걸로 할게요. 전체 사이즈가 30인데 요거를 1, 2 사이즈로 말씀드리면 2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옵션을 다시 달아드릴게요. 여튼 입었을 때 제가 작은 사이즈도 맞긴 맞는데 저는 힙이 크다 보니까 힙이 이런 데가 너무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이게 힙이 많이 이렇게 안 붙는 걸로 입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입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는 여유 있게 입어주셔야지 예쁘기 때문에 한 28, 9 분들까지만 아래 사이즈를 입으시고 그 다음 분들은 위 사이즈를 입어주시면 저처럼 그냥 여유 있게 제가 입었을 때 보이는 것보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여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여유 있게 입어주시는 게 좋으니까 저도 그 밑에 사이즈는 조금 이렇게 타이트 타더라고요. 그래도 되기는 돼요. 들어가긴 하나 조금 더 여유있게 그 사이즈를 입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시원하겠다, 그죠? 사이즈란다 원단 보여드릴게요. 잘 보인다, 그죠? 약간 린넨 소재 같은 느낌이긴 하나 폴리레이온 소재가 더 많고 린넨은 조금 섞였어요. 그래서 왜 폴리랑 레이온 섞이면 굉장히 시원한 거 아시죠? 통풍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시원한데 요런 린넨 특유의 느낌도 살아있어요. 잘 보인다, 그죠? 그래서 편한데 또 좋은 건 스판까지 있잖아요. 웬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 앞바다리 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 아니면은 무릎이 빨리 안 늘어나는 소재라서 너무 추천드리고요. 이 차릿차릿한 소재 보이시나요? 찰랑찰랑한 거? 제가 입은 컬러는 지금 그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베이지 컬러. 그리고 이 블랙 컬러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 기본 컬러라서 출근 룩으로 진짜 이런 거 뭐 우리 111 슬랙스처럼 데일리로 굉장히 많은 바지들이 필요하다 하실 때 이런 거 컬러별로 쟁여두시고 번갈아 입어주시면 아주 편하고 고민 없이 출근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전체 밴드예요. 이렇게 엄청 편하겠죠. 엄청 편하고 앞에 이렇게 밴드라도 조금 뭐 허벅지는 굵은데 뭐 배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앞에 줄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긴 티 같은 거 입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요랬을 때 이렇게 살짝 보이는 거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싫으시다 하시면은 요거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하셔서 입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키 165였을 때 입었을 때 그냥 딱 발목 기장감 딱 예뻐요. 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딱 떨어지는 핏이고 제가 허벅지에서부터 봤을 때 전체적인 일자 핏이라서 완전 와이드는 아니고 심플한 일자 핏이라서 막 너무 오버스럽지 않게 데일리한 출근룩 완성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거 찰랑찰랑거리는 거 느껴지시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일단 동영상으로 매치를 해봤고요. 사진으로는 스커트나 원피스랑 다시 한번 촬영을 해드릴 테니까 셔츠, 블라우스 요거 아우터도 그리고 슬랙스도 같이 구입해주시면 데일리로 고민 없이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출근룩으로 강추해드릴게요.